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요 아침 영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셨죠? 모니터 켜주시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ot rendering evil for evil or insult for insult, but instead blessing, knowing that to this you were called,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Not rendering evil for evil or insult for insult, not 하고 but을 체크해서 not a but b 구문이라고 보시고요. render라는 말이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를 주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ndering evil for evil, 악에 대해서 악을 주고 제공하지 말고 혹은 욕에 대해서 욕으로 또 주지 말고, 그러니까 욕으로 갚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 but instead blessing, 오히려 대신 축복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보여요. Knowing that you were called to this,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기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유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because you know, as you know, 원래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to this, 이것으로, 여기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여기 대신 역시 so that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축복을 inherit. 우리 inherit이 그 유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이렇게 이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1 Peter chapter 3 verse 9,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되겠죠. 다시 한번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Not rendering evil for evil or insult for insult, but instead blessing, knowing that to this you were called,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오늘의 제목이 참 중요해요. 오늘 Unit 14, 14과 Resist getting ev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sist가 저항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를 ing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getting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get eve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get은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 even은 뭐 심지어 그런 말도 있지만 형용사로 평평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어디가 삐져나왔으면 거기를 메워서 이제 고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나도 그대로 욕을 해야지 이게 균등하고 평평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get even 혹은 비동사를 써서 be even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해를 입은 만큼 되갚아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수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복수를 갚는 거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The religious teachers of Jesus' time were big on getting a satisfying revenge or reverse. 종교적인 지도자네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were big on. 요거는 어디 어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Getting a satisfying revenge. 복수하는 것에, 우리 복수하다라는 말이 get a revenge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satisfying이니까 이 만족할 만한 그런 복수를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f someone wronged you, then you could wrong them back to the same degree.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wrong 한다면, 여러분 wrong이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죠. 즉 부당하게 취급하다라는 뜻이 wrong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취급을 하면 당신도
자, 맨 마지막에 to the same degree, 이게 같은 정도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그 똑같은 정도로 you could wrong them back. 그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시 wrong them back, 그들에게 부당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이죠. 그렇죠? But Jesus taught something else.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He said in effect.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In effect. 실제로는 사실은 if someone wrongs you.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취급을 한다면 don't give in to the idea of getting even. give in이라는 수거 있죠. 어디 어디에 굴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굴복하지 말래. 어떤 생각? idea of getting even. 아까 했던 거죠. 보복하겠다는, 복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굴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지금 벌써 넘었습니다. Instead, 대신 He taught to love your enemies. 자, 그분은 뭐 하라고 가르치셨냐면은 당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Pray for those who secure or persecute you. Pray는 기도하다죠. 그러니까 Pray for, 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Those who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어떤 사람들? 당신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일까요? 아, 문맥상 당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되게 부당하게 당했어. 욕을 먹었어. 그러면 바로 받아칠 게 아니라 저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Persecute라는 단어 볼까요? 설명을 보면 To treat someone cruelly or unfairly over a period of time. 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누군가를 잔인하게 혹은 부당하게 공평하지 않게 대우하는 겁니다. Especially because of their religious or political beliefs. 특히 뭐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잔인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면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Paying back an insult with a blessing, like a kind word, a gift, or a prayer for your enemy is not easy. 자, 동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동사 is 봤어요. Pay back, 이것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paying back an insult with a blessing. 욕을 뭘로? 축복으로 갚아주는 것은 그런데 뭐처럼 like a kind word, 친절한 말과 그 다음에 a gift, 선물 혹은 a prayer for your enemy, 당신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Yet, look what Jesus did.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세요. He was betrayed. Denied, falsely accused, slapped, spit on, beaten, and then crucified. 자,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betrayed, 배반당하셨습니다. 다 수동태로 연결을 해요. Denied, 부인당하셨고, falsely accused, 거짓으로 고발당하셨고, slapped. 자, 우리 slap이라는 단어 보고 갑시다. 우리 slap은 to hit someone with the flat part of your hand. 그 여러분들의 손에 그 평평한 부분으로 누군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다, 귀싸대기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좀 더 순화된 표현은 뺨을 올려 붙이다 라는 뜻이죠. slap이. 자, 다시 오면 이게 지금 역시 수동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따귀를 맞으셨고 그런 거죠. 그리고 spit on. 우리 spit이 침을 뱉는 거니까 침 뱉음을 당하셨고 beaten, 이거는 맞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And instead of retaliating, he endorsed or endure
it all and prayed. 자, 뭐 하는 대신 retaliating.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retaliate. 이렇게 T-E로 끝나면 이게 또 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아까 동의어 뭐였죠? Take revenge.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avenge.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Avengers 아시죠? Avenge. 이거 보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갚음 대신에 He endured it all and prayed. 자, 답 나왔어요. Endure가 견디다라는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endorse는 뭔가를 지지하다, 보증하다라는 말이고요. 우리 그 수표에 이서하는 것도 endorse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는 endure, 견디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컴마 다음에 for니까 왜냐하면 for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Truth is, Jesus understands what it's like to be insulted and put down, even to the point of death. 진실은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what하고 like 하면 how인 거 아시죠? 그것이 어때 보이는지, 무엇처럼 보이는지, 즉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것이? To be insulted, 욕을 먹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 더, and put down. 이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Put down. 누군가를 바보 취급하다라는 게 put down이고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지금 be put down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실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욕을 먹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요? 죽음까지도.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분이 다 경험을 하신 거니까요. He can relate to how you feel. 자,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relat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relate to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연관되다, 관련되다, 관련시키다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empathize with, 즉 누구누구를 이해하다, 뭔가를 공감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When someone wrongs you.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Instead of getting even. 보복하는 것 대신 He wants you to love those who would try to hurt you and in return receive a blessing. 자,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사랑하기를 원하신 건데 자,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또 those who 나왔어요. 뭐 많은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would try to hurt you.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And in return. 자, 또 수거. 그에 대한 보답으로 in return receive a blessing.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His word says, if you want to enjoy life and see many happy days, keep your tongue from speaking evil and your lips from telling lies. 까지 볼게요. 자,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삶을 즐기길 원한다면, 그리고 end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이 생략이 됐을까요? If you want to 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가 또 뭐 하길 원한다면 see many happy days, 많은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keep your tongue from speaking evil, 당신의 혀로 하여금 혀가 악을 말하는 것을 막아라, 악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역시 이 end 다음에 또 keep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keep your lips from telling lies, 너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거 삼가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earch for peace, 평화를 추구하고 and work to maintain it, 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찬양 볼게요. Love won't let me down. 사랑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는 Hillsong Young and Free의 찬양인데요. 자, 후렴 부분을 볼까요? Your love won't let me down. 당신의 사랑은 절 실망시키지 않아요. And I know it's true.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Yeah, I know that your love is all around. I believe in you.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을 믿어요. Holding on to you. 당신을 붙들며. Holding on. And I know you will never fail. 당신을 붙들면서 저는 당신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아요. I want all of you. 그리고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해요. You never change. 당신은 결코 변치 않아요. Your love won't let me down. 당신의 사랑은 날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찬양 듣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1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